변제는요, 변론의 재능이 아주 좋습니다. 말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 변론을 잘한다는 게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말 잘한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정말 설득 잘한다는 얘기예요, 변론은. 뭐, 현란한 말빨로 상대방을 속인다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항상 주장을 펴면서 상대방과 논쟁을 벌일 때 논쟁을 벌이면서도 자기 주장을 확고하게 남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던 설득력이죠, 설득력. 그래서 변론 능력이 있다. 말 못하는 보살은 없습니다. 화려한 말빨이 아니어도 자명한 얘기로 자명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말 잘하시려면 이것만 갖추면 돼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근거에서 주장을 펴는 요게 이제 사실은 변제죠. 변제를 얘기한 거고 자, 예, 근거에서 주장을 끌어내는 게 어떤 전제를 이루고 그 전제에서 또 이제 그 전제에서 바탕에서 자꾸 추론을 해나가는 게 요게 정견이고 요게 예, 정사유다. 결국 변제라는 거는 말 잘한다 같지만 사실은요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 이해되시죠? 지혜가 부족하면요 남 설득을 못합니다.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제를 단순히 말재주라고 하면요 안 가보고도 이길 수 있죠. 안 가본 사람 변제가 더 좋아서 가본 사람을 이겨냈다. 그것도 가능하죠. 단순히 변론의 재능을 말재주로만 생각하면. 근데 불경에서 말한 변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설득해내고 입증해내는 그 재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혜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예. 이해되시죠? 예. 여기 뭐 추론도 당연히 저기 근거와 주장이 근거의 바탕을 준 주장이어야죠. 그래서 이 전제를 잘 끌어내고 전제를 또 근거로 해서 또 추론을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없이 이렇게 자기 여러분 남하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랑 싸워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자기랑 싸워야 돼요. 너 그게 타당해? 어떤 근거가 있어? 난 그래서 이 근거랑 주장이 만나면 개념 체험과 개념이 만나면 자명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 드리는 그거죠. 근거가 어떤 체험의 영역이라면 여기는 개념의 영역이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난 이런 개념을 주장하겠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주장을 이루게 되고 그 주장에서 또 다른 주장이 파생돼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공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변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변론의 재능. 자, 변론의 재능이 있다라는 거는 좀 더 들어있죠. 그러니까 말 잘한다는 부분도 들어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혜를 바탕에 둬서 상대방 말의 허점을 빨리 찾아내서 또 정당한 공격을 해가지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밝혀내서 소크라테스처럼 잘 진리를 또 진리로 잘 이끌어내는 힘. 그러니까 이 변제라고 할 때는 지혜 플러스 뭘까요? 어떤 상대방과 논쟁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계속 설득해 진리로 설득해낼 수 있는 힘. 이런 의미 이런 느낌까지 더 넣으면 좋겠죠. 혼자서 지혜는 되게 좋은데 남하고 말을 하면 막 금방 말려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변제라고 할 때는 어차피 말 잘한다는 게 포인트니까 그런데 단순히 말 재주 좋다라고 보시지 마시라는 거죠. 예.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가 상대방 말의 허점을 꿰뚫어보는 거죠. 금방. 저건 근거가 부실한데 아니면 뭐죠? 저건 추론에 비약이 있는데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해서 또 설득시키고 해서 이 그런 변제 능력이 좋지 않으면요. 보살도를 못하는 게 상대방을 설득을 못하고 교화를 못 시켜요. 근기에 맞게 설득을 못해요. 딱 이렇게 모범답안 같이 어떤 매뉴얼대로만 딱 접근했다가는 바로 망하죠. 보이스피싱도요. 어마어마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변제가 좋죠. 그래서 들어보면 진짜 전문가도 사기당하고 심지어 중국에서 사기치다가 보이스피싱하다가 한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솜씨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나오더만요. 세상에 내가 당했다니까요 하면서 그럼 일반인은 오죽하겠냐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변제가 좋은 보살이 나오면 좋겠죠. 대신에 변제가 좋으니까 금방 진리의 눈으로 허점을 찾아내서 상대방이 또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내서 바로 설득해버리니까 진리를
이렇게 먹히게 잘 말을 할 수 있겠죠. 예.